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사는 24살 김영일입니다. 제 직업은 저격수예요. 저격수요? 저격수는요?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저격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희열감? 그리고 저격수의 유무에 따라 작전 성공의 확률이 달라져요. 아무리 불가능한 작전이라도 말이죠. 아, 맞다. 전에 있잖아요. 제가 팀에 늦게 합류했을 때였어요. 우리 분대가 전부 포위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저기 무대가 점점 압박을 하고 있었고. 퇴로는 이미 막혀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널브러져 있는 동료들의 시체. 모두가 동료를 잃은 슬픔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첫 발, 상대 어깨에 스쳤어요. 실패였죠. 위치가 들킨 줄 알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었죠. 그렇게 이어서 두 발, 세 발. 연달아서 쏜 총알은 제 동료들을 구해냈죠. 결국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제 꿈이었어요. 우리나라 국기를 가슴에 품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그들을 제 손으로 지키는 게제 꿈이었어요. 물론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그 꿈과 멀어졌어요. 하지만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저는 그꿈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죠. 비록 게임 아니라도 말이죠. 나는 꿈꾸는 게이민입니다.